무대에 올라온 것은 박서진 씨가 우리 효도밥상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과 마포복지재단 이용주 이사장 자리에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서진이가 이렇게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선한 일이 또 많은 우리 우리 마포 어르신들에게 네. 식사를 대접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유, 자 기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아유 안박, 아유 너무 고맙죠. 아유, 예. 우리 구청장님 박서진이 어떤 이런 선행을 보고 한 말씀. 박서진 하면 효자가 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는 그렇거든요. 모두가 부모고 모두가 자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박서진 가수님도 그런 생각으로 저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기부를 하시는 거죠? 그쵸, 저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요, 네, 맞다니까. 구청장님이 네. 박서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박서진 삼행시 박! 박서진이가 최고예요. 서! 서진이가 최고라니까요? 진! 진짜 최고예요! 예정이 없던 것 같습니다. 박서진! 잘한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서진 씨가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가수 박서진 주민 참여 효도법상 후원금 전달 1,5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점심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효자 가수 그리고 마포 구민에게 너무나 좋은 일한 박서진에게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우리 서진 씨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서진 씨에게 무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노래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해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져가지고 오늘 공연 보시기에는 괜찮좀 안 추우세요? 안 추워요! 좋은 거 많이 드셔서 그런지 마포 새우젓을 드시면 그렇게 몸이 따뜻해지나요? 저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서 가시고 제가 진아야 다음으로 신곡을 하나 냈습니다. 노래 제목이 꿀팁이고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꿀팁이라 외쳐주시고 한번 더 꿀팁이라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꿀팁이라 외쳐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꿀팁! 어, 힘이 없네. 힘이 없어. 다시 한번 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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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 시작하면 더 큰 목소리로 잘할 거라 생각하고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믿고 사시나 지혜를 했다고 해서 희망이 끊었지만 땡에서 인동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꿀팁이 더욱더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우젓 중에 아니 새우젓 중에 제일 으뜸은 어디예요? 마포. 아? 마포 새우젓? 네. 가수 중에 제일 최고. 박서진과 이찬원 그리고 나상포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구 선배님. 가수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저는 가수 중에 최고는 조영구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구 선배님 노래 중에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 노래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청송 찍고 예산 찍고 인천 찍고 오늘 마지막 마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는 게 실감을 하는 게 아니 내가 올해 딱 서른 됐다 이제 딱 두 달 뒤로 서른 하나 이게 옛날 어른들이 당 떨어진다 당이 털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고 일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그 빠지기 전에 빨리 이 무대를 흔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팬클럽 탑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찬원이를 응원해 와주신 팬클럽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도형을 응원해주신 팬클럽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포주민님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신곡이 나오면 그 소리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 놀지 말고 호소 쳐주시고 함께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됐어요? 네! Let's go!
인사드릴까 합니다. 뭐라고요? 무대 밑에 내려가 달라고요? 하지마! 그때 무대 밑에 내려가면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일까봐. 맞아요. 근데 앞에 분들은 보이는데 뒤에 분들은 지금 서서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체 늙게 늙었나 보다. 이거 한 곡하고 이렇게 숨차는 거 같아. 자, 정말 마지막 곡하고 인사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